이렇게 좋은 봄의 문턱에서 오늘 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0분 동안 기존의 어떤 약에 대한 역사와 어떻게 약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약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중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과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약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자가 무엇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는 포도당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분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약입니다. 사실은 약들도 작은 분자들로 되어 있어서 1800년대 말에 생성된 아스피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몰핀이라든지 이런 약들과 또 인슐린, 당뇨병 치료제로 쓰였죠. 그 밖에도 이제 항경련제, 최근 들어서는 우울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우울증 약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울증 약도 생겼고, 치료가 거의 되지 않던 유방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치료제가 생김으로써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이 무엇을 변할까라고 얘기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다 백혈병으로 죽였거든요. 그렇죠. 죽는 사람은 다 백혈병이었지만 더 이상 그걸 쓸수 없습니다. 백혈병은 거의 75% 이상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많이 변하는 몰레큘들입니다. 그럼 약이 지난 100여 년간 이렇게 발전됐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그냥 단순하게 발전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대 과학이 자리 잡는 시절이었고요. 1800년 말까지는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지금 저희가 한일합방되고 일제시대가 되는 동안 거의 물리, 화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이런 것들이 태초서부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유결합이 나온 게 우리 해방되던 때 정도고요. DNA가 나선 구조인 게 나온 것도 6.25 전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초과학에 대해서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떤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했고, 이렇게 DNA 나선 구조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DNA를 증폭하는 기술도 생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약물들이 개발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약물들이 개발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초기에 약물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천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나온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연하게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 같은 건 우연하게 발견했죠. 그거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이미 있는 분자들을 조금씩 개선해서 그걸 미투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미투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최근 들어서 아주 최근 1, 20년 사이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약물들을 개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이라는 것이 아마 여기 젊은 친구들은 100년이 얼마나 옛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정년퇴임한 선생님은 아 그거 그때 나 태어났을 때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이라는 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세월 안에 발전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고 미래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버드나무 잎에 어떤 성분이 진통제로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진통제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말이 되면서 유기화학, 뭔가 물질을 합성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버드나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잘 들여다봤더니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여기 아시죠? 벤젠고리에 COH와 OH가 붙어있는 아주 간단한 물질인 살리실릭 애시드를 먹으면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고 독일 바이엘사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진통제로 썼습니다. 근데 만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관절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아프니까 우리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관절염이 굉장히 좋아서 그것이 관절염 치료제로 소염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뭐 혈액이 응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약물로 사실 100여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2000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발전한 그런 약물이죠. 그렇지만 아스피린이 뭐 한 5, 60년 잘 쓰였지만 약간 빈속에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약간 위장장애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조금 조금씩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은 50년대, 1955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드빌 또는 펜잘, 우리나라에서 펜잘 같은 게 이부프로펜이라고 해서 더 부작용이 적은 좋은 약물로 그래서 조금 조금 변형시켜가면서 불편한 약을 조금 더 좋게 이렇게 개선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물에서부터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분을 밝혀내고 그걸로부터 조금 변형시켜서 더 좋은 약으로 개발하는 그런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죠? 플레밍이 여행 갔다 왔을 때 푸른 곰팡이가 자라던 데는 균이 안 자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페니실린 발견됐다. 이렇게 잘 뭐 어디서든지 보시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에 파스텔이라는 불란사 사람이 모든 병은 균으로부터 유래한다 하는 걸 발견한 게 굉장히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땠어요? 누가 병에 걸리면 사탄이 왔다거나 그렇죠? 뭔가 죄를 많이 지었다거나 이래서 병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를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게 균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멸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끓여 먹고 이렇게 하듯이 그 모든 개념이 파스텔에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만 해도 미생물을 막 들여다보던 이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스텔르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는 푸른 곰팡이에 무슨 성분인지 모르지만 균을 죽이니까 너무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대량으로 생산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많이들 노력을 했지만 못했습니다. 플레밍은. 그래서 뭐 영국, 미국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다 붙어서 페니실린 안에 어떤 성분, 그 성분을 많이 정제해서 환자한테 투여하기까지는 한 12년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제를 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이런 약물들이 됩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 페니실린이 없었으면 사실은 어디가 다치기만 하면 모두 곪고 굉장히 어려웠고 페니실린 시절이 없던 시절에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항생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한없이 먹었지만 균이 사람만큼 똑똑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균도 사람만큼 똑똑해서 뭔가 자기를 해야 하는 물질이 막 들어오면 얼른 내보내는 그런 작용, 그러니까 적응하는, 생명체라는 게 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적응을 해서 얼른 내보내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과 균과의 전쟁이라고 균이 점점 영리해져서 그 약물을 처리해버리면 점점 사람은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가며 1세대 항생제, 2세대 항생제, 3세대 항생제 이렇게 항생제들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우연한 발견에서부터 쭉 온 거지만 이제 최근 들어선 생명과학이 제일 늦게 발전합니다. 사실은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아주 드물게 노벨상을 두 번 받으신 분인데요. 공유결합 이라는 이론을 만드셔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반전, 베트남 반전 운동을 해서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물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분자의학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시카고에 있는 흑인들이 빈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왜 많을까? 그러고 그 시절만 해도 들여다보면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건강한 적혈구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클링, 나뭇잎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빈혈이 아주 심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어려서 죽습니다. 흑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우리 피가 빨간 거에 헤모글로빈이 전부인데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아미노산 한 개가 뮤테이션, 변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런 병이 걸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붙였냐면 어떤 환자가 아픕니다. 그렇죠? 빈혈이면 굉장히 빈혈이 심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거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냐면 따져보니까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한 개가 다른 걸로 변이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분자가 조금 변한 것이 이 사람은 질환을 만들더라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분자의학, 어떤 분자를 단백질이나 이런 걸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증상이 어떤지 알 수 있더라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비슷하게 생겨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글리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된 2001년부터 백혈병 치료제로 발매가 된 상품입니다. 노바티스사에서 만들었고요. 골수성 백혈병인데 타임지에 보면 이렇게 그렇죠. 캔서를 대항하는 뭔가 무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뭐 이런 약이 이 약이 비싸다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 약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백혈병인 사람, 아까 빈혈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백혈병인 사람도 빈혈이 많은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의사가 백혈병이라고 온 사람들의 염색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절에는 볼 수 있는 것이 현미경밖에 없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이렇게 해서 보면 다른 염색체 9번과 22번이 하나는 좀 더 길고 하나는 좀 더 짧은 이런 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백혈병인 환자인 경우는 염색체가 하나는 길고 하나를 짧으니까 그걸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의사가 했다 해서 필라델피아 크로모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크로모종이 있는 사람들은 아 백혈병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약간 진단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은 이미 크로모종을 발견한 건 1960년대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돼서야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있는 단백질이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단백질인데 얘네가 백혈병이 되면 잘못해서 이렇게 큰 BCR-ABL이라고 새로운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그것이 효소인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인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BCR-ABL이 많은 환자들이 백혈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시대를 보면 30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아 그러면 이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작용하려면 뭐가 기질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위에 약을 집어넣어버리면 그걸 작동을 못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물질과 비슷한 물질들 한 40만 개를 스크리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물질 40만 개를 요 효소만 저해하는 물질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한 400개 정도를 골랐고요. 그 400개 고른 것들 중에서 찾아내서 약효도 있고 독성도 적고 안정성도 있고 이런 약물들을 찾아내자 해서 찾아내서 이건 사실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긴 하지만 그걸 일하는 데는 10년이 걸려서 2001년도에 글리벡이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아까 BCR-ABL이라고 백혈병 환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효소는 그거랑 비슷한 효소가 생체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 수백 개 종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BCR-A라고 하는 그 효소만 정확하게 저해해버리고 딴 거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정확하게 얘만 이니비션하는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겠습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과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포학, 약물학, 독성학, 약제학, 동물실험, 임상, 의사들까지 모두 관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런 몰레큘들이 글리벡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 그래서 그 물질은 처음에는 백혈병 치료제로만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많은 다른 종류의 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타블렛 하나이지만 그것들이 거기에 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약 한 8천억 원의 돈이 들었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만들어낸 약입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글리백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간은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지난 2002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한 7, 8년, 10년 안 되게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 곱하기 10의 9승계 의 염기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염기쌍을 다 AGTC 이렇게 해서 시퀀싱을 염기를 서열을 다 밝혔습니다. 약간 달나라에 간 우주선만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되고 나면 우리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99.9%, 99.8%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점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눈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은 0.1 내지 0.2% 안에 들어있고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옛날에는 시퀀싱 하나 하는 게 뭐 수십억이었다면 요새 몇백만 원이면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모두 다 자기의 유전자 지도를 갖게 되고 이 사람은 유방암이 빨리 걸릴 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혈압 인자가 많고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강의를 한다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DNA,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모두 다 한 반면에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있는 DNA가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은 세포 안에 한 2만 5천 개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만 5천 개의 단백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하는 일인데요. 그 단백질의 분석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질량 분석기라고 물리에서 쓰던 건데 이게 생물로 오면서 단백질의 구조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바로 옛날에 한 2년 동안 박사가 할 일을 요새 한 1분 만에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못집 메고 경상도에서 올라오던 거가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속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티오믹스가 생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는 단백질 하나를 연구하던 것이 대량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티오믹스가 저도 프로티오믹스를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인데 사실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세포 안에 단백질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밖에서 신호가 오면 나는 세포가 빨리 커야겠어. 아니야 난 이제 죽어야 돼. 그렇죠? 나는 다른 셀로 분화돼야 되겠어. 이렇게 세포가 다 다른 결정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안에서 복잡한 세포가 10마이크론 종류 되는데 그 안에 2만 5천 종류의 프로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보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세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티오믹스를 잘해서 어떤 거를 밝혀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호가 와서 이제 세포가 막 빨리 커야겠네 어린아이들 세포가 크듯이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아 이거 빨리 분화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 이거 새로 시작해서 스탑했다가 다시 하는 신호는 이런 신호를 따라가고 있어 아, 이 세포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 이걸 죽어야 되는 신호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5년 전쯤에 이거를 할 때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세상을. 근데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5년, 20년 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와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분화하면 좋을 텐데 이것들이 암인 경우에는 너무 많이 자라서 문제고 치매인 경우에는 뇌세포가 죽어서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런 세포가 살거나 죽는 데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을 아까 글리백의 PCR 에이블처럼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질병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의 타겟이라고 할 거고 이런 타겟을 쏴서 그렇죠 총으로 없앨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약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타겟 물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저해하거나 활성화시켜서 질병을 없애는 걸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별래 약이라고 생각하는 최근 들어서의 생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티오믹스 같은 경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암 전이와 혈관 신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암 세포가 전이한다는 건 사실은 암이 커지면 전이만 되지 않으면 수술해서 잘라내면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암이 한 곳에서 암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전이 되어 가면 그 다음에는 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암 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암 전이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암은 성장 우리 어디가 다치면 조금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크는 것들이 암입니다. 결국은 성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자꾸자꾸 크니까요. 자꾸자꾸 크면 그 안에는 영양소도 산소도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얼른 혈관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혈관이 생깁니다. 혈관이 이 안에 생기고 혈관이 잘 안 생깁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근데 그 혈관이 생긴 새로 생긴 혈관은 약간 구멍이 숭숭하고요. 그중에 일부의 암세포들은 그 혈관을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해 가서 다른 곳에서 머물어서 암을 유발하게 되면 다른 곳에 전이가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처음 시작하는 암과 암 중에 일부가 모든 암이 잘 이동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 잘 이동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가서 전이를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보면 뭐 유방암이나 콜로렉탈 캔서 같은 경우는 리버나 렁, 본 이런 쪽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항암제를 쓰면 암 전이를 막는 항암제는 아직은 없고요. 여기 혈관을 만들 때 혈관을 만들어라 하면서 성장 인자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것 정도가 지금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 전이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암이 세포가 굉장히 빨리 잘 움직이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포 사이에 잘 움직이지 않는 거와 잘 움직이는 세포들 사이를 서로 이거 단백질입니다. 여기 있는 단백질 하나하나를 수천 개를 분류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 어느 단백질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건 아까 보여드린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하고 그 단백질이 무엇인지 쉽게 알고 암 전이가 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 그것들이 한 개가 아니죠. 변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변하는데 그걸 잘 인포마틱스를 써서 분석해보면 이런 시그널이 변해서 암 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암세포 같은 경우에 암세포도 암이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스몰 렁 캔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보면 소세포 폐암인 경우에는 굉장히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거 세포인데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세포들 사이에 뭐가 있나?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단백질을 펼쳐보니까 어떤 단백질들이 굉장히 차이가 났고 그 단백질들을 아까 매스로 질량 분석기로 찍어보면 아, 이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UCHL1이라고 하는 새로운 효소가 굉장히 암 전이에 중요한 단백질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가 많이 변화됐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드라이버인지 단백질들 중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드라이버인지 아니면 일으킬 때 따라가는 패신저 승객인지 승객 단백질도 있고 운전사 단백질도 있는데 그게 운전사 단백질이어야 타겟 아까 얘기한 타겟이 될 수 있어서 이게 드라이버인지를 알아봤더니 그 단백질이 많으면 많이 변하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효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했더니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정말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암세포 꼬리에다 주위 꼬리에다 이런 암세포를 집어넣고 여기 이 세포들은 렁 저기 폐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로 전이된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UCHL1이라는 이 효소가
없는 많은 데서는 암전이가 이렇게 까맣게 암전이가 많이 일어난 거에 반해서 이 단백질을 없애버리면 암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은 드라이버 프로틴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저해해서 역할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약물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단백질이고 이렇게 하면 이 단백질들이 어떤 물질에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을 스크리닝하여서 이 UCHL1을 변화시키는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서 이 물질이 정말 암전이를 억제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지금 그 물질이 뭐 기본적인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정말로 약물로서 적합한지 하는 것 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 건 또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 중에 지금처럼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도 있고 또는 암을 억제하는 암 전이를 억제하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이라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NM23라는 프로틴인데요. 근데 이 NM23라는 단백질들은 많아지면 암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암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환자한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백질이 암에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봤더니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 한 개가 굉장히 다양하게 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산화가 돼서 이게 산화가 되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가 된 단백질들은 역할을 못하고 그 아미노산을 산화가 되지 않게 돌연변이를 시켜버리면 암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돌연변이 한 것들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건 산화가 잘 되는 아미노산 3개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이 3개들 중에 2개가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요 밖에 있는 것이 밖으로 열리게 되면 여기서 산화가 되면 얘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암 전이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산화된 저 단백질들이 많아서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그런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여기 대학원생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단백질이 구조가 생기면 이런 밖에 있는 수소들은 D2O라는 거에 넣으면 교환이 됩니다. D2O. 그래서 H는 1이죠. 1달톤. D2O는 2달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있는 수소가 D2O로 교환이 되는 것들은 아 어디가 얘는 밖에 있는 수소야 여기는 안에 있는 수소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 단백질들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백질 NM23라는 단백질이 구조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둘이가 별로 산화될 것 같지 않은데 산화된 구조를 풀어봤더니 이렇게 전혀 다르게 생겼죠. 여기 근방이.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를까?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던 것이 산화가 되면 구조가 이렇게 변화돼서 굉장히 위치가 달라지고 저 구조는 6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6개가 이렇게 3개, 2개, 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보면 6개로 되어 있던 구조가 산화가 되면서 요런 위치가 바뀌면서 하나, 다 모노모, 그러니까 모노모 형태로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되면 얘네들은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단백질로 변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NM23라는 단백질을 저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물질들을 스크리닝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타겟 몰레큘들이 전이를 억제하거나 전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음악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약물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기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쪽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단백질을 찾는 타겟을 발굴하고 타겟을 ID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여하는 중요한 몰레큘의 기본 정도를 찾고 나면
그걸 가지고 회사에서는 이거를 더 좋은 물질로 만들고 더 좋은 물질이 동물에 대해서는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안전한지 독성은 없는지 약효는 환자한테는 잘 듣는지 이렇게 해서 FDA 승인을 받기까지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8천억 들여갖고 하면 신약 개발 못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니까 한 800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돼서 저희의 반도체나 자동차 사업만큼 신약 개발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희 몸이 지구라고 하면 그렇죠? 몸이 지구라고 하면 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부위가 있죠. 그러면 그 안에는 간 안에는 렁 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들이 있고요. 그 세포들 안에 세포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2만 5천 개의 단백질이 있고 어느 단백질이 중요한지 이렇게 단백질들을 알 수 있고 조금 아까 구조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 안에 단백질 안에 어떻게 구조가 변화돼서 그것이 기능을 할지 기능을 할 수 없을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피지올로지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해보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제약산업은 지금 질병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먹고 살만하니까 비만도 질병이고 당뇨, 고혈압 전혀 다른 질병이 옛날과는 다른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제약산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종류와 어마어마한 액수 대부분 글리벡이나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한 아이템이 매년 매출액이 2.5조에서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 개발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서 저희가 바라기는 이화여대 많은 연구팀들이 이런 제약회사를 잘 도와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필요한 약물들을 개발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이 이거 고사리 수련원이죠. 많이 본 것처럼 고사리 수련원에서 고사리 심포지움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의 지식을 나누고 우리가 나눈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묶어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지원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